북한은 무력 행위를 멈추고 담대한 구성에 참여하라.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동해상 완충구역에 포병 사격을 실시하며 도발을 자행했습니다. 명백한 9.19 군사 합의 위반이며 북한의 이러한 무력 시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한민국은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어적 차원의 한미연합훈련을 트집 잡으며 반복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앞당길 수 있는 비상식적인 행위입니다. 북한이 도발과 위협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으며 대한민국은 그 어떠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북한이 악에 받쳐 도발을 이어가는 연유는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하는 대한민국의 단단한 대응에 나름의 탈출구를 모색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대북 사이버 제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북한의 무모한 시도를 제압할 것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국가 간, 국제 간의 연대도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합니다. 한미는 어제부터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일본과도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갈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는 항구적 변형의 필요 충분한 조건이라는 공감대도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북한의 치기어린 어리광을 들어줄 리는 이제 없습니다. 지난 5년간 김정은 눈치 보기에 급급해 북한 정권에 의해 사살된 자국민을 월북으로 몰아가기 바빴던 평창올림픽마저도 영국 무대로 만들고 혈맹인 미국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미북 화해 무드를 정중하게 강요했던 북한 발악이 정부는 사라졌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그만 무력 행위를 멈추고 담대한 구성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만이 밝은 미래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